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. 중대본은 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저지대 등 침수 위험이 있는 곳들은 사전 통제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.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늘까지 전라 동부와 경북 서부에 120mm 이상, 내일까지 경상권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